위험해, 위험해, 뛰는 뛰. 아, 넣으세요. 위험해요. 야, 무조건 안 들어서 뛰는 날. 아, 위험해요. 자, 인증샷. 근데 뛰어 내리실 포 지금 얼굴 표정이 아니신데요. 우리 사진 찍자. 예. 요거 듣고 아무도 안 들어. 자, 여기 사진 찍읍시다. 요거 듣고 아무도 안 들어. 자, 자, 자. 아무도 안 믿는다. 야, 야, 좋다. 이 밑에 너무 적경인데요. 위험해. 자, 다 오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 나 예, 제가 찍을게요. 아니, 지난번에 사진 찍는 거 못 보이겠는데. 내가 찍어줄게. 네. 다리를 짤로 가요. 왜 뭐 희한하게 나왔더라고요. 몰라. 오! 아이고. 자, 이제 앞으로 와. 자. 들어가세요. 아니, 나도 사. 사나 그 형은 다 해라. 저것도 아닌데. 어휴, 씨, 연을 좀 먹었네. 다 바빠. 그게 뭔데? 야, 엄청나다. 네. 길이 저렇게. 아니, 이거, 이런 그 절경을 네. 좀 위험하지만은 묘미가 상당한데요. 세순도 또 안 하고. 자연 파괴. 오공단인데 좀 흉물스럽네요. 뭔가 들어서야 되는데. 너무 많이 깎았다. 세수는 됐지만 이제 복구는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야. 야, 아기자기 잘 해놨네. 와, 이거 뭐. 조심히 내려오십시오. 아침 그 자체네. 와, 와. 야, 조심히 내려오십시오. 자람비 조심하세요. 허허. 네. 이거 뭐 진짜 이거 절경이네요. 엄청난 산이네. 와. 희한하네. 이름은 누가 세웠는 거죠? 아, 이름은 기니스요. 이거 작업한 지가 2000년도 이후에 된 것 같은데요. 재질을 보니까. 또 나오던가? 아니, 그건 안 봤는데, 그 표지적 표현한 거 보니까 2000년도 이후에 보면 비슷한 게 많이 생겼거든요. 저쪽에 전승한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걸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고. 근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가르기밖에 못하나? 예, 이게 나그러지잖아요. 야. 그런데 이게 또 묘미가 될 수 있네요. 이따 무조건 안전하게 오세요. 그럼 앉아 기다려봐. 야, 이거 스릴 넘치는 곳이네요. 스릴이 막. 머리 멋지잖아요, 빨리. 김 대표님, 4층으로 가.
길이 이쪽으로, 어? 동화사 쪽으로 길이 있었어. 여기로 가시던데. 동화사 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어. 다리 자르고 사고로 힘들겠다. 옛날에 그 바다 밑이었네요, 완전히. 아, 맞아. 이야, 신기하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바다 밑을 탐방하고 있는 거네요. 옛날에 이게 바다 밑의 구조거든. 바다 밑에 가면은 이런 구조가 많아요. 마그마가 이제 나오면서 그 빨리 씻다 보면 구멍이 슥슥 뚫리거든. 그런 구조네. 야, 여기가 이제 베트산의 하이라이트네요. 그래, 여기가 그러네. 다른 데가. 여기가 상무뿌리네, 저기 보이. 어? 여기가 상무뿌리지. 예, 맞아요. 엄청나네. 우리가 처음하지. 야, 상어골 진짜 써놨네, 저. 절로 가라고. 큰 상어골. 여기 작은 상어골이다. 아니, 큰 상어골이라 돼 있어요. 맞아. 큰 상어골인데 왼쪽 가면 동화사. 이거 뭐, 텐트도 필요 없네. 그래. 자주씨도 아직 저거 있는데. 희한하네. 이게 옛날에 그러면 이제 해변가하고 바다하고 경계선 맞죠? 네, 맞아요. 딱 그런 구조네. 자갈하고 모래 다 섞여 있어요. 일단 이게 갈산에 활동하면서 올라앉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 멋지게 멋지다, 이게. 이 해평도 난 옛날에 다 바다 더 밑이었고. 멋지, 맞아요. 신기하네. 이 바위가 자라 같이 막 섞이네. 네. 신기하다. 이건 누가 이제 와지 그 콘크리트를 막 갖다 발라놓은 느낌이 드는 게 희한하네. 저는 이제 완전 상어 아가미처럼 또 보이고 희한하네요. 고 조심하이소. 아이 고 얼어오면 돼. 그 돌이 안 미끄러운 돌이라서. 야, 이 밑에 주위로 오면 대단해. 이게 작은 상어? 네, 작은 상어. 아까 아 저거 큰 상어. 다 왔네. 네.